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와 자비와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갑작스러운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본 적이 있으십니까? 롤러코스터는 일정한 레일 위를 달리도록 만들어진 놀이기구인데요. 보통 청룡열차라고 부르죠. 보기만 해도 심장이 멎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그 비명소리가 놀이공원 전체를 들썩하게 만드는 기구입니다. 이게 도무지 웃음소리인지 울음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는 그런 비명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그쪽으로 향하게 만드는 기묘한 기구입니다. 한국 최초로 목재로 된 롤러코스터는 에버랜드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티익스프레스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낙하 각도가 77도랍니다. 그래서 최대 속도는 국내 최고인데 시속 104km, 그리고 운행 시간이 약 3분이라고 합니다. 국내 최장이죠. 그런데 또 에어타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이게 어떤 시간이냐면 탑승석에서 엉덩이가 허공에 잠시 뜨는, 그래서 무중력 상태에 있는 그런 시간인데요. 이게 12번이나 있다고 합니다. 일단 한번 탑승을 하게 되면 인생을 뉘우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부모님께 정말 효도해야지. 남편과 아내에게, 남친, 여친에게 그동안 못 해준 거다 해주고 싶은 급 겸손함이 저절로 생긴답니다. 그리고 못다한 사랑을 마구마구 솟구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기구라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탑승 전에는 반드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지품을 모두 내려놓고 타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가야 하듯이 말입니다. 손에 들고 있거나 등에 메고 있거나, 가방은 그런 건 물론이고요. 주머니 속에 뭐 지갑, 휴대폰, 입장권, 펜, 모든 것들. 입는 옷을 제외하고는요, 모자와 안경까지도 모두 벗고 타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몇 차례씩 엉덩이가 붕 떴다 내려앉았다 반복하는 에어타임 동안에 모자, 안경은 물론이고요. 주머니 속에 있는 모든 소지품이 다 허공으로 이렇게 날아가 버린다고 하죠. 이 롤러코스터를 한번 타고자 마음을 먹으면 보통 1시간, 2시간 기다리고요. 길게는 4시간까지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막 가는 그 열차인데요.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치솟을 때는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굉장히 기분 좋은 흥분됨과 긴장감을 맛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꼭대기에 올라가며 모든 세상이 다내발 밑에 있는 그런 몇 초간의 굉장한 교만함과 희열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강곡선을 내리면서 이렇게 내려올 때는 모든 내장기관이 다 쏟아지는 듯한 두려움과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저는 이 롤러코스터를 보고 대단히 영적인 기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즉각적이면서도 심도 있는 신앙 훈련을 받고 싶으시다면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 체험을 꼭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실지요? 물론 노약자와 임산부, 그리고 심장 약하신 분은 절대로 타시면 안 됩니다. 롤러코스터는 이렇게 인간의 삶을 3분으로 단축을 해서 다채로운 감정들을 모두 경험케 만드는 경이로운 기구입니다. 그러나 이 놀이기구의 진가는 단순한 짜릿함에 있는 게 아니고요. 죽을 것 같은 공포,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사람들이 이 롤러코스터를 줄을 서가면서 타는 이유는 어찌되었든지 간에 마지막에 내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상승 곡선을 그릴 때는 희열을 느끼고요. 최정상에 올랐을 때는 잠시 교만해지고, 하강 곡선을 그릴 때는 침울해지다가, 바닥에 이를 때는 잠시 죽음 같은 것을 맛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에어타임을 맛보기도 하죠.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진공 상태로 공중에 떠 있으면서 시간이 멈춘 듯한 묘한 그 느낌, 그것을 잠깐 느끼기도 합니다. 모든 인간은 이러한 삶의 굴곡을 반복적으로 겪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굴곡진 삶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가장 견뎌내지 못하는 부분은 바로
하강 곡선을 그리면서 바닥까지 내려갈 때입니다. 이 순간을 가장 고통스러워하며 견디지 못하게 되면 스스로의 삶을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거기가 모든 것의 끝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글귀를 어디선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가슴 한구석 베어낸 듯한 사랑을 해본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는 이별의 아픔이 있고 숨이 턱턱 막혀 숨쉬고 있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죽음의 향기조차 달콤하게 느껴지는 찰나의 절망이 있으며 사람들로 가득한 커다란 광장 한가운데서 사무치는 외로움에 흐르는 눈물이 있고 사람들과 수많은 단어와 교감의 신호들을 주고받았으나 아무것도 기억나지도 느껴지지도 않는 진공상태 같은 먹먹한 듯 무감각한 상태가 있다. 이것은 우리 누구나 겪게 되는 인생의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고난에 대한 마인드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삶의 열정을 동일하게 경험하지만 이들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종착점에 안전하게 도착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하강 곡선을 그릴 때 결코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의식이 뚜렷하다면 오히려 그 순간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을 즐긴다는 것은 양과 감정의 공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소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부러질 것 같지만 부러지지 않습니다. 날아가 버릴 것 같지만 날아가지 않습니다. 나의 에어타임 시간에 주님의 안전띠가 나를 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롤러코스터의 3분을 안전띠에 의존하여 맡기면 나는 안전하게 종착점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롤러코스터를 탈 때부터 이미 정해진 시나리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굴곡진 그 삶의 시간을 잘 견디어냄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도로 성장한 한 사람에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갈릴리 시골 출신 어부였던 사람이 주님과의 깊은 대면을 통해서 한꺼번에 3,000명을 회개시키고 세례를 받게 만드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는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하면 어떤 수식어가 떠오르시는지요? 아마도 제일 먼저 어부,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그리고 조금 슬프지만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배신자,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 제자 등등 이런 어구들이 생각나실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까지는 특별히 선택받은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에이스, 탑으로 여겨지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야말로 의리와 충성과 열정이 똘똘 뭉쳐진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보시면서 얼마나 든든하셨을까요? 베드로를 쳐다보기만 해도 든든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께서 죽음의 위협 앞에 놓이게 되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부인 이야기는 네 개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한 베드로의 말을 새번역 성경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에는요,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모두가 다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나는 주님을 위해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큰소리 쳤던 베드로가 주변 사람 그 몇 마디 말에 너무도 쉽사리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린 것입니다.
달구름소리에 정신을 차리기는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이 자신이 내뱉은 말은 허공에서 빙빙 돌면서 베드로를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 앞에서 얼굴도 제대로 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던 그 베드로의 헌신적인 삶은 여기서 막을 내려야 하는 걸까요? 롤러코스터가 바닥을 내리찍듯이 순식간에 내려와 버린 비참한 삶의 시간이 다시는 회복될 수가 없는 걸까요? 베드로는 아마도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어쩌면 그는 하루하루 뼈아픈 후회로 가슴을 치면서 잠 못 이루는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형제가 잘못을 저지르면 몇 번이나 용서해주면 되느냐고 예수님께 떳떳하게 질문한 그였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잘못은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인 칼 융은 인간이 가장 어려워하는 일,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 일은 바로 있는 그대로의 가련한 상태에서 인간이 자신을 받아들이는 일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가장 어려운 과제는 자신이 실패하였거나 자기 탓이 되었을 때에도 자기 자신을 잘 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잘 대할 수 없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사람이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자책감에 빠져 헤어나오기 힘든 것은 엄밀히 살펴보면 그 자책감 속에 교만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필 이런 어리석은 잘못을 저지른 것을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웃음거리가 되는 것은 내 명예를 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좋은 사람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잘못을 하다니 도저히 용서가 되지를 않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와 같은 잘못이나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면서 스스로를 위로해보지만 쉽사리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심정이 이렇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까지 해버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무거운 마음을 떨쳐버리지를 못하고 오늘도 밤새 내내 바다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열심히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날이 새었습니다. 물에 푹 절은 손뭉치처럼 몸도 마음도 몹시 피곤하여서 되돌아갈 준비를 하려던 차에 멀리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아라.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숯불에 떡을 붓고 생선을 구워 제자들의 아침 식탁을 차려주셨습니다. 일곱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둘러앉아서 아침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주님이시다 라는 말에 차가운 바다에 즉시 뛰어내릴 정도로 너무나 반갑고 만나고 싶은 주님이시지만 베드로는 선뜻 예전처럼 주님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순간적인 실수로 주님을 부인했다는 자책감과 수치심으로 가득 차서 위축된 베드로. 그는 감히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지도 못합니다. 이젠 주님을 따르겠다던 열정도 식어버린 지 한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몬 요한우 아가파스메 플레온 투톤 시몬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투톤 이 사람들은 이것들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그물과 배 물고기 잡는 일 이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주님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미 베드로의 행동을 통해 대답되었습니다. 주님이심을 알아보자마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로 뛰어들어서 주님께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쉽사리 고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허언장담한 맹세들이 정말 물거품처럼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굳은 의지로 주님과 모든 제자들 앞에서 장담했거든요.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베드로는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단지
이렇게 대답할 뿐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비난과 자책의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면서 등 돌렸던 네가 어떻게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니? 그런데 이렇게 헤매고 있을 동안 주님께서 또 물으십니다. 시몬 요한의 아가파스메. 그리고 세 번째 또 물으십니다. 시몬 요한의 필레이스메. 계속되는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근심하며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위페오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후회하면서 슬퍼하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차마 떨어지지 않은 입술을 열며 힘겹게 대답하죠.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제가 세 번이나 주님을 배신한 일을 모두 아시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질문하실 때마다 베드로의 마음 저 깊은 곳에서는 지난날의 잘못에 대한 자책감이 눌려서 밑바닥에 그 깔려있던 주님께 대한 사랑이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상처가 많이 아프지만 그 상처를 부드럽게 만져주시는 주님을 만남으로써 자신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 한편에 자신에 대한 자책감과 비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한편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밤새 내내 마음의 그물을 수없이 내려도 도저히 채워지지 않았던 그 공허함이 주님의 말씀대로 오른편에 마음의 그물을 내렸더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야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나서 큰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보스케타 아르니아무, 시몬, 내 어린 양들을 먹이거라. 포이마이네 다 프로바타무, 시몬, 내 양들을 돌보거라. 보스케타 프로바타무, 내 양들을 먹이거라 하고 부탁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맡기신 어린 양들과 양들은 예수님의 양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신 후에 그를 치유하시고 주님의 양들을 부탁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온 마음과 몸을 다 바쳐서 자신의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데 헌신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돌보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 양들이 아니라 주님의 양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양들, 내가 돌보아야 할 그 양들은 누구일까요? 양들은 1차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가리키지만 2차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돌보고 인도해야 될 모든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곧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부르셔서 있게 한 그 자리가 바로 내가 헌신해야 할 자리입니다. 미혼은 미혼인 상태로, 기혼은 기혼인 상태로, 청년이면 청년인 상태로, 노년이면 노년인 상태로, 여성이면 여성으로, 남성이면 남성으로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의 자리도 있고요, 일터의 자리도 있고, 학업의 자리도 있으며, 교회와 관련된 각 기관의 자리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넓은 세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도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돌보아야 할 대상이 병상에 누워있는 가족이 되기도 하고
저 멀리 타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바로 옆집에서 연탄 한두 장의 추운 겨울을 의지하고 사는 외로운 이웃이 되기도 하고요. 교회 학교에 매주 나오는 그 어린 아이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심는 자리로 부르셨으면 심는 일에 헌신하고 물 주는 자리로 부르셨으면 물 주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가 수고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들을 돌보고 살필 때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돌보아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는 특별히 두 가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먼저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를 주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주님께서는 실수한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본래 마음은 그렇지 않았음을 믿어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잘못된 그 세 번의 고백을 다시 세 번 사랑의 고백으로 바꿀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어떠셨을지 모르겠는데 좋든 싫든 우리는 각자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희망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맞이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한 해를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하는 절망감에 젖어 다소 무겁게 맞이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직분을 새롭게 임명받으셨을 텐데 여러 가지 마음으로 받으셨겠죠. 정말 부담스럽고 맡기 싫은 직분이어서 도망가고 싶은 분도 계셨을 것 같고 반대로 간절히 맡고 싶었던 직분이어서 2015년 올해는 정말 열심히 내가 봉사하리라 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늘 맡았던 직분이라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해오던 대로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현재 여러분 마음은 어떠신지요? 오늘 우리가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과연 우리의 헌신은 어떤 헌신일까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결단한 그런 헌신일까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간곡한 요청으로 떠맡게 된 그런 헌신일까요? 결과적으로 그 어떤 모양으로 헌신의 자리에 서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의 헌신은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움직이게 만드는 본질적인 원동력은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헌신은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서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헌신은 어떤 대상에 대한 깊은 사랑이 없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은 주님과 주님의 일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헌신은 겉모양만 있을 뿐 온전한 헌신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대한 신뢰가 없으면 우리의 헌신은 잎사귀만 풍성하고 열매를 맺기 어렵습니다. 누가 과연 얼마나 안정되고 잘 갖추어진 형편에서 헌신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녹록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흔들립니다. 모든 일들이 시들해집니다. 열정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지를 못하고 연기만 낼 뿐입니다. 촛불이 자신을 제대로 불살라야만 빛을 발하게 되는데 심지가 확실하지 않으면 불씨는 사르르 잠깐 타오르는 듯 하다가 금방 꺼져버리고 맙니다. 성령의 불씨가 우리 믿음의 심지에 닿아야만 우리의 열정과 헌신은 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불타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열정과 헌신이 녹슬지 않고 한결같이 반짝반짝 빛을 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는 두 번째로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케 하십니다. 자신의 힘과 패기를 자랑하며 자신만만하던 베드로는 여지없이 실족했고 그 결과 베드로는 다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심하게 앓는 마음의 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친히 찾아오셔서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능력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의 수치스러운 과거 잘못 때문에 고통받고 있던 그의 상한 마음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치유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 말씀은 주님의 능력, 파워는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바울 역시 세 번이나 간청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너는 내 은혜를 충분히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의 감정이나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심으로써 그의 육체적 능력을 강화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감정과 질병을 통해서 바울 자신의 능력, 곧 자만을 잠재우고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주님께 부름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능력, 곧 우리 안에 숨어있는 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혹시라도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덕목들이 모두 귀찮아지고 짜증스럽지는 않으신지요. 나도 모르게 입만 열면 불평과 불만이 솟구치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정말 중노동처럼 답답한 구속으로 느껴지지는 않으신지요. 사명을 위해 헌신한다고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은데 왠지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어느 순간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자괴감으로 빠져들지는 않으신지요. 그냥 모두 내려놓고 싶다는 마음에 한숨이 이렇게 습관처럼 나오시진 않으신지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며 자신에 대한 연민과 인생에 대한 회의감에 가끔씩 몸부림치지는 않으신지요. 아니면 너무나 과중한 활동으로 커다란 바위를 하나 안고 있는 것 같은 그 중압감에 비틀비틀 비틀거리지는 않으신지요.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시다. 내가 과연 내 능력을 더하려고 하는지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자 하는지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시간 잠시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지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의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의 깊이는 얼마나 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대로 디베랴 바닷가에 앉으신 주님을 만나러 나아가 봅시다. 주춤거리는 나를 향해 저 멀리서 주님이 손짓하시면서 부르십니다. 나를 주님 앞에 마주 앉히시고 주님의 자비로우신 눈빛이 내 눈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얘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지금 이 모든 힘든 상황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의 이 말씀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비록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세워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맡겨주시고 헌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약함이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가 완전해져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여전도회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충성되이 여겨 세우신 임원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는 모든 회원들의 뜨거운 기도와 수고를 기억하여 주셔서 각자 수고한 대로 하늘 상급 예비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헌신으로 주님의 몸된 은광교회에 생명과 평화가 넘치고 지역사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게 변화하며 한국교회가 거룩하게 성장하는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